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69명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틀 연속 확진자가 500명을 넘긴 건 올해 초 이후 처음입니다. 정부는 지금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더 올려야 할지 내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거리두기 1.5단계 이상 적용 지역은 광역지자체 7곳, 기초지자체 14곳입니다. 광역단체 중에서 서울, 경기, 인천은 2단계가 시행 중이고 순천, 나주, 진주 등 기초단체 5곳에서도 지역 내 확진자가 급증해 2단계로 격상했습니다. 확진자가 지금처럼 하루 500명 이상 나온다면 2.5단계 격상도 가능합니다. 2.5단계 격상 요건 가운데 하나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수가 400에서 500명 이상이 되는 건데 최근 하루 382.7명까지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내일 거리두기 단계를 추가로 격상할지 결정합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영세 자영업자들이 타격을 입는 만큼 정부의 고심도 큽니다. 2.5단계에서는 PC방, 마트, 미용업 등 일반 관리시설에서도 밤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단계의 격상 쪽은 사회적 비용과 누군가의 희생을 초래한다는 측면에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면서 결정할 문제가 됩니다. 최근 비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수도권보다 중증 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가 어렵기 때문인데 비수도권 전역은 지역별로 남은 병상 개수가 한 자릿수에 불과합니다. 강원권, 호남권, 경북권의 경우 확보된 병상이 적어 지역 내에서 확진자가 급증할 경우 언제라도 병상이 부족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경증 환자를 전담하는 생활치료센터 14곳은 가동률이 54%로 비교적 여유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